공룡의 뒷다리 부분은 184만 평 산업단지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성능 시험하는 KCT도 들어와 있고, 잘 보시면 입체적으로 뒷다리의 오른발, 왼발 쪽까지 표현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송산그린시티 서측 지구로 연결되는 핵심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간단히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다녀왔던 곳은 송산로입니다. 사강리에서 출발해서 중송리, 천등리, 그리고 독지리를 거쳐 송산그린시티 서측 지구로 들어가는 핵심 도로 송산로를 지난번에 다녀왔었고요. 요전 시간에는 송산포도로, 사강시장에서 출발해서 중송리, 고포리를 지나 서측 지구로 연결되는 핵심 투자 지역 송산포도로를 다녀왔었습니다. 이제 두개 도로가 남았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공룡로, 사강시장에서 출발해서 사강리, 쌍정리, 고정리, 고정 로터리로 들어가는 공룡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송산동로와 용포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제가 송산그린시티 핵심 도로 주변으로 투자 지역 설명드리는 것 계속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핵심 도로 305번 지방도 공룡로로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송산마도 인터체인지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송산그린시티로 향하는 핵심 도로. 첫 시간 때 송산로 다녀왔고, 지난 시간에 송산포도로를 다녀왔죠. 네, 오늘은 공룡로를 통해서 사강리에서 쌍정리, 고정리로 이어지는 공룡로를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산마도 인터체인지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는 곳은 송산면 3존리예요. 저희 사무실이 3존리에 있고,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사강시장 회단지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0분이고요. 사강시장 회센터는 평일 오전이고 오후고 할것 없이 차량이 많고, 특히 주말에는 이길 자체가 완전히 꽉 막혀 있어요. 넓은 4차선 도로인 322번 도로가 왼쪽으로 쭉 이어지는데, 저 도로가 꽉 막히니까 내비게이션이 또이 사강 시내 안쪽으로도 인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첫 시간 송산로로 갈 때는 사강시장을 통과했었고, 지난번 송산포도로로 갈 때는 송산면사무소 방향으로 뒷길로 해서 지나갔었죠. 이번 시간에는 구도로라고 할수 있는 우체국 쪽 길로 해서 쭉 직진해서 공룡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도로라서 길이 좀 좁고 앞에서 차량이 오면은 좀 비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송산 사강의 그옛 정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아주 예쁜 도로예요. 자, 구도로로 진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송산로에 갈 때는 사강 회시장 쪽을 통과해서 305번 도로를 지나 송산로로 진입을 했었죠. 두 번째 시간 송산포도로를 갈 때는 사강 우체국 앞에서 송산면 행복복지센터 쪽으로 우회전, 송산면사무소죠. 우회전해서 3.1공원으로 해서 송산포도로로 진입을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강 우체국 안쪽 구도로가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사강 우체국이 있고요. 구도로 안쪽으로 파출소도 있고 버스 정류장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가게들 4.2km 통과해서 공룡로까지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마을 읍내 느낌이 나는 예쁜 도로이고, 저 왼쪽에 신협이 보이고 우측에 송산 파출소 있습니다. 여기가 사강 터미널 버스 정류장이에요. 이제 종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저기 마을 버스가 보이죠? 이 마을 버스들이 송산면 구석구석을 다 다닙니다. 저 20-2번 버스 보면 신천리, 천등리, 용포리, 뭐 이렇게 마을 이름들이 쭉써 있어요. 이쪽에 무슨 사강 전자마트, 내과 의원 떡집, 편의점, 다방,
통닭 이쪽이 굉장히 그 읍내 느낌 나는 길이에요. 너무나 예쁘고 이쪽 회시장 오시면 회도 한 잔씩 드시고 요쪽 구도로 쪽도 한번 걸어 다녀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뭐 건강원 또 저런 옛날 다방들이 또 많이 있어요. 헤어샵, 뭐 안경집, 칼국수, 노래방, 인테리어, 막걸리, 전집, 기름집, 방앗간, 열쇠, 하수구, 변기, 미용실, 천일, 장식, 인테리어, 유통, 남양, 고무신, 무슨 유통, 막창집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송산농협입니다. 여기가 본점이에요. 저 왼쪽 회시장 쪽에 넓은 도로 쪽에도 농협이 있는데 그쪽이 이제 본점인 줄 아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있는 구도로에 있는 농협이 본점입니다. 왼쪽에 숙녀복, 보성사, 이발관, 애터미, 왼쪽으로 풍물시장, 헤어, 컴퓨터 수리, 문구점, 책, 목공소, 철물점, 웬만한 것들은 이 안쪽에 또 다 있어요. 아주 오래된 도로고 이 구 도로 따라서 송산초등학교와 송산중학교가 있습니다. 사강 안쪽 구도로로 쭉 들어오다 보면은 좌측에 송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연우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앞쪽으로 학원 같은 것들이 있고요. 송산초등학교 바로 지나자마자 송산중학교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셔도 알겠지만 운동장이나 강당, 학교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한 학년에 3반 정도가 있고 총 학생 수가 270-80명 정도 되는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사립학교입니다. 송산면이 또 유명한 게 가수 조용필이 송산면 출신입니다. 쌍정리에도 조용필 생가 자리가 있고 송산초등학교 나오고 송산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을 갔어요. 자, 왼쪽에 보이는 게 송산초등학교입니다. 여기 학원차들이 많이 와 있죠. 근데 코로나가 또 2단계로 그래도 좀 내려와서 또 이런 가게들이나 상가 학원들이 그래도 조금은 또 다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좀 다행이에요. 이쪽에 보면은 초등학교 앞에 항상 이 피아노 학원이 있잖아요. 여기도 큰 피아노 학원이 있고 피아노 학원 차도 있습니다. 송산초등학교 지나서 송산중학교가 있습니다. 살짝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이 송산중학교입니다. 운동장 되게 넓죠. 학교도 너무 예쁘고 송산중학교도 가왕 조용필과 연관이 있어요. 조용필 가수 부친께서 1950년에 이제 송산중학교가 설립됐는데 그때 크게 재산을 기부를 하셨어요. 이제 정미소라고 예전에 정미소가 굉장히 가치가 있던 그런 자산이었죠. 그 정미소를 조용필 부친께서 기증을 하셔가지고 송산중학교 쪽 살짝 보이게 들어갔다가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금면자립 협동, 잔디밭도 너무 예쁘고 코로나로 방문을 금지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당시에 정미소를 기부하셔가지고 학교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송산중학교가 생기기 전에는 송산초등학교 졸업하고 수원까지 중학교를 갔다고 해요. 자, 이제 송산중학교 지나서 공룡로로 진입을 했습니다. 305번 지방도 되겠습니다. 이쪽에 많이 와보셨던 현대자동차 정비소 보이죠? 송산로는 여기서 좌측으로 해서 독지리로 올라갔었는데 공룡로는 그대로 직진합니다. 저 멀리 골프연습장 보이죠? 길을 잘 모르실 때는 골프연습장 있는 쪽이 공룡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송산중학교를 지나서 공룡로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305번 지방도 공룡로입니다. 왜 이 도로 이름이 공룡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길 이름인데 왜 공룡이 붙어있지? 공룡? 첫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송산그린시티 자체가 모양이 뭔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1700만평 송산그린시티 개발하는 지역 전체 모양입니다. 지적도 메뉴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떤가요? 1700만평 송산그린시티입니다. 무엇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송산그린시티 라인을 따라서 제가 한번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그어볼게요.
어떤가요?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송산그린시티 개발지역 자체가 공룡이에요.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아시죠? 송산그린시티가 곧 공룡입니다. 공룡의 머리 부분, 목과 상반신 부분, 이쪽이 주거지로 개발되는 지역이고요. 공룡의 하반신 몸통 부분이 실제 공룡알 화석지가 나온 부분과 신세계 테마파크가 들어올 부분입니다. 공룡의 꼬리 부분은 새솔동으로 이미 약 9,000세대가 입주 완료한 가장 먼저 개발된 송산그린시티 주거지역이지요. 공룡의 앞다리 쪽은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의 에듀타운 쪽으로 개발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공룡의 뒷다리 부분은 184만평 산업단지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성능 시험하는 KCT도 들어와 있고, 잘 보시면 입체적으로 뒷다리의 오른발, 왼발 쪽까지 표현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송산그린시티가 공룡입니다. 그중 오늘 저희가 가는 도로는 305번 지방도 공룡로입니다. 얼마나 이 도로가 중요한 도로인지 알 수 있겠죠? 지도를 빼고 보면 공룡입니다. 공룡로 출발하겠습니다. 좌측으로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305번 지방도 표시 보이시죠? 공룡로에 진입했습니다. 현대 블루핸즈 자동차 정비소를 쭉 지나서 쌍정리 방면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지도를 크게 해서 보면은 이 공룡로는 용포로 쪽으로 빠져서 남측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길과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 이전에 이미 문산천, 천입니다. 문산천 양쪽으로 있는 도로로 빠져나가서 쭉 직진하면은 남측 산업단지로 연결이 됩니다. 지적도 메뉴로 잠깐 볼게요. 다시 설명드리면 공룡로에서 문산천로, 문산천 양쪽으로 있는 도로입니다. 문산천로로 쭉 들어오면은 남측 산업단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만큼 공룡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시 원 지도로 돌아와서 공룡로에서 문산천 길로 빠져서 쭉 직진해서 남측 산업단지 앞까지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룡로는 쭉 올라가다 보면은 용포로랑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용포로를 우회전해서 쭉 직진하면 남측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길과 연결이 돼요. 용포로랑 만나는 것도 공룡로의 장점인데, 그 전에 문산천 길로 빠져도 산업단지로 연결이 됩니다. 문산천 이제 천이죠. 천 좌우로 도로가 있어서 여기서 우회전해서 문산천 사이길로 쭉 직진해서 남측 산업단지 있는 쪽까지 한번 쭉 들어갔다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이는 게 문산천이에요. 약간 각도를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보이시나요? 자, 오른쪽에 문산천이죠. 이쪽으로 물이 쭉 흐르고 있고 물고기가 또 많이 잡혀요. 퇴근 시간 이후에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주말 특히 토요일 밤 되면은 이 길 쪽으로 차들이 쭉 돼서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지금 저 오른쪽으로도 낚시하는 분 몇 분 보이시고, 이렇게 주차된 차들도 있죠. 이 문산천 길이 생각보다 포장이 잘 돼 있고 차 두 대가 삐껴 나가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길이에요. 이 문산천 좌측으로 또 농림지역 논들이 있습니다. 송산면 안쪽으로 농림지역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포도밭도 많지만 논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산천길을 따라가면은 용포리를 지나고 그 길 끝쪽부터 삼존리로 넘어갑니다. 자, 문산천 끝까지 왔고요. 이 문산천 끝에서 좌회전하면은 남측 산업단지 공사하는 현장 앞을 살짝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용포리였고 삼존리로 진입을 했고요. 이 삼존리에서 남측 산업단지 시작되는 부분이죠. 송산면 현장답사 오시면은 이쪽 와서 한번 공사하는 지점 한 번씩 보고 하시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자, 이게 184만평 송산그린시티 남측 산업단지의 아주 끝부분 일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토목공사 열심히 하고 있고 땅도 이렇게 다 만들어 놨죠. 자, 다시 문산천로로 해서
305번 지방도 공룡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문산천인데 언제나 어느 정도 물이 있어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 현장 답사 오셨다가 이 포인트에서 낚시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 길이 비포장도로였는데 포장한지도 한 10년은 더 됐을 거예요. 산업단지가 입주하면은 이 문산천로도 굉장히 이동차량이 많이 생기고 또 더 이렇게 좀 개발이 되겠죠. 이 문산천로 중간에 송산동로가 있습니다. 송산동로는 다음 시간에 또 촬영을 할 건데 공룡로에서 문산천로로 지나가면서 송산동로 쪽을 지나간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송산동로를 건너고 있습니다. 네, 건넜습니다. 공룡로로 다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산천로는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제가 이쪽에서 오래 살고 또 있다 보니까 이 문산천 사이 자전거 타고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문산천로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 분들 다 그렇게 부르시고 그냥 문산천로예요. 이 길이 문산천 옆에 있는 길이죠. 자, 다시 305번 지방도 공룡로로 나왔습니다. 문산천로에서 다시 공룡로로 진입을 했습니다. 공룡로에 큰 골프 연습장이 붙어 있는데요. 거리도 굉장히 길고 쇼게임도 할 수 있는 큰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자, 저 앞에 엄청나게 큰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영상에서 보이시나요? 송산면에 현장 답사 오시면은 또 이 골프 연습장도 한 번씩 들려보세요. M2 골프 연습장이고 저랑 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제가 가끔씩 가던 곳이라 또 홍보 한번 해드리고 쇼게임 골프장도 이 안에 7개인가 있어요. 이쪽 공룡로 쪽은 또 공장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2차선 도로변에 딱 붙은 공장들은 송산그리시트 개발과 함께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지역들이죠. 공룡로 사강리를 지나서 쌍정리로 왔습니다. 쌍정리에서 눈여겨볼 곳은 쌍정 1위 경로회관 사이길로 들어가면은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에듀타운으로 예정되어 있는 곳과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살짝 들어갔다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산면 쌍정리는 또 유명한 동네예요. 가수 조용필이 중학교 2학년까지 이곳에서 다녔고 저희 셋째 외삼촌이 또 가왕 조용필과 또 중학교 동창입니다. 쌍정 1위 마을회관 쪽으로 들어가서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학교 부지 쪽으로 개발 예정인 그 앞에까지 가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쌍정 1위 마을회관이고요. 사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에 이제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가 이렇게 보여요. 이쪽 쌍정리가 또 얼마나 또 좋은 동네인지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겠죠. 가왕 조용필님께서 이 송산면 쌍정리 쌍정 1위에서 송산초등학교 송산중학교가 있는 사강리까지 학교를 다니셨죠. 저희 외삼촌 통해서 또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곳이 가왕 조용필님의 생가터입니다. 또 지금은 이곳에 계시진 않지만 그래도 정확히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요쪽 지역이 또 송산면의 자랑 가수 조용필이 또 자랐던 동네입니다. 서측지구 개발하는 앞쪽까지 쭉 직진해 볼게요. 이쪽 지역은 송산그린시티 뭐 학교 부지 에듀타운 이런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쭉 직진하면 신천리까지 연결이 되고 이쪽으로는 송산그린시티 이제 개발 지역입니다. 저 앞에
들어가지 못하게 문이 닫혀 있었는데 또 오늘은 열려 있네요. 여기까지만 보고 다시 공룡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정이리 마을회관에서 공룡로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쌍정리에서 공룡로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용포로와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공룡로에서 용포로로 빠지면 쭉 직진해서 남측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곳으로 연결이 됩니다. 현재 2차선 도로로 남측 산업단지로 붙는 공사를 하고 있고 올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공룡로에서 용포로로 빠져서 이 정도까지만 갔다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공룡로에서 문산천로로 해서 남측 산업단지로 연결되는 길을 들어가 봤었잖아요. 또 고정리로 올라가는 공룡로에서 용포로와 만납니다. 우회전하면 용포리로 가는 용포로예요. 우회전 해보겠습니다. 이 용포로로 쭉 가면은 남측 산업단지로 연결이 돼요. 2차선으로 뚫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공사가 끝날 예정이고 이 용포로도 아주 중요한 도로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만 보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회전하면 사강리, 우회전하면 고정리입니다. 용포로 잠깐 들어갔다 나와봤고요. 다시 공룡로로 진입해서 고정리 쪽으로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쌍정리 복우물 버스 정류장 지나고 있습니다. 복우물? 이쪽에 우물이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자, 이제 고정리로 진입을 했습니다. 고정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보호구역 30km 구간입니다. 속도를 낮춰서 천천히 지나갈게요. 저 앞에 고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고정초등학교도 잔디구장도 있고 너무 예쁜 학교예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예쁘게 되어 있고 후문 쪽으로도 저게 매점인가? 또 예쁜 건물도 있어요. 고정사리 지나고 있습니다. 공룡로는 송산 동로와 만나는 지점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용포로와 만나는 지점으로 쭉 들어갔다 왔었죠. 공룡로 위쪽과 송산 동로 위쪽은 고정 로터리 가기 전에 만나는 삼거리 부분이 있습니다. 공룡로, 송산 동로, 용포로 이렇게 A자 모양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A자 모양 투자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룡로와 송산동로 만나는 부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산천로로 지나갈 때 송산동로를 잠깐 통과했잖아요. 이 공룡로도 고정로터리 거의 다 와서 우측에 송산동로랑 연결이 됩니다. 공룡로, 용포로, 송산동로 이렇게 H자로 연결이 되는데 그 위쪽으로 또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어요. A자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왼쪽에 고정교회 지나고 있습니다. 고정 1, 2 큰 한뿌리 정류장이에요. 한뿌리? 자, 양쪽으로 다 포도밭입니다. 날씨가 지금 많이 시원해졌고 비가 올렸는지 하늘이 좀 어둑어둑하네요. 공룡로 420 지나고 있습니다. 저 앞에 이정표 보시면은 직진하면 고정리, 고정리 공룡알 화석 산출지, 우회전하면 송산 면사무소 사강, 송산 동로예요. 송산 동로와 공룡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305번 지방도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동서로 진입하는 고정 로터리에 도착을 했고요. 동서 진입도로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지도에서도 나타나지만 2021년 1월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서 진입로는 현재도 수화교차로를 지나서 문옥교회가 있는 문오리 쪽까지 차량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무실에 출근할 때 문오리교회 쪽으로 나와서 시리를 지나서 원천리를 지나서 송정리를 지나서 마도교차로를 통해서 송산마도 인터체인지 쪽으로 출근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1월 달에 고정 로터리까지 개통이 되게 되면은 안산에서 송산그린시티나 제부도, 대부도, 지와리 산업단지 등으로 가시는 분들이 고정리까지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쭉 와보면은 사당에서 내려오는 과천고속도로랑도 만나게 되죠. 추후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영상이 강남에서 출발해서 과천고속도로로 연결해서
동서고속도로를 연결해서 송산그린시티 고정리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영상 촬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정 로터리 앞에서 차 세워놓고 양쪽으로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룡로 끝까지 거의 다 왔고 저 앞쪽에 고정 로터리입니다. 고정 로터리 쪽이 개통이 되면은 이쪽 길에 차량이 또 많이 늘어나겠죠.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이쪽에 뭐 공룡 체험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고정 로터리에 다 왔습니다. 이미 도로는 진작에 다 만들어 놨는데 아직 개통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이쪽 빨리 개통을 해줘야 저희도 출근할 때 이쪽으로 다닐 텐데 이렇게 도로를 막혀 있죠. 여기 제가 내려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차 잠깐 대놓을게요. 자, 내려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정 로터리 쪽에 이제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자, 왼쪽으로는 저기 이정표에 송산그린시티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송산그린시티 안쪽으로도 이렇게 도로가 쭉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서측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자, 이제 동쪽을 보면은 무려 8차선 도로입니다. 8차선 도로가 고정 로터리 쪽으로 이미 다 뚫려 있고 그 문옥교에 있는 문오리까지는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 고정 로터리까지는 조만간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빨리 개통이 돼야 저도 이쪽으로 출근을 할 텐데 나와서 마도 쪽으로 해서 나오는데 조금 차도 많이 막히고 어서 좀 개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다시 차로 돌아가서 저 공룡로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또 좀 안쪽으로 정말 공룡알 화석지 있는 곳 그쪽까지 공룡로가 또 연결이 됩니다. 자, 다시 차량 탑승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강시장에서 쌍정리 고정리를 지나 공룡로 끝까지 왔습니다. 공룡로 끝까지 다 온 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도에서 공룡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화성시 송산면 공룡로로 검색을 했습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이 고정 로터리인데 공룡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쭉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시흥평택 고속도로 밑으로 들어가서 공룡알 화석지 방문자 센터를 지나서 고속도로를 좌측에 두고 쭉 올라가서 송산그린시티 전망대까지 이어집니다. 현장을 발로 뛰면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땅땅 무슨 땅 아니겠습니까? 이 넓은 갈대바 사이로 지도에서 알려주는 공룡로 끝까지 송산그린시티 전망대까지 제가 직접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차량에 탑승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고정 로터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공룡로로 더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교, 아까 제가 내려서 촬영했던 고정교를 다시 건너고 있어요. 이쪽 지역이 또 큰 호재거리이기 때문에 보면은 부동산 사장님들 차량들 제가 아는 분들 차량들 지금도 몇 분 지나간 걸 봤거든요. 핫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진하면 공룡알 화석 산지예요. 자, 이쪽으로 계속 직진하면은 송산그린시티 전망대에 있습니다. 4km 직진하면은 전망대가 있어요. 자, 벌써부터 갈대밭이 나오기 시작하죠. 공룡알 화석지 쪽 가면은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지는 멋진 갈대밭이에요. 정말 멋진 인생샷을 하나 사진을 남기고 싶다 하면은 이곳에 와서 사진 찍으시면 너 어디 뭐 좋은 데 갔다 왔냐? 너 어디 호주 갔다 왔냐? 뉴질랜드 가서 사진 좀 찍고 왔냐? 여기가 외국 어디냐? 뭐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저 앞에 보이죠? 정말 계속 갈대밭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 앞에 보이는 공룡알 전시장이 계속 오픈을 못 하고 있어요. 저기 왼쪽에 보이시죠? 공룡알 또 그런 전시장이고 오른쪽으로 공룡알 화석지를 보러 쭉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끝까지 쭉 걸어갔다 오는데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제가 지난번에 겨울 때 한번 갔다가 또 감기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고 오셔야 됩니다. 휴관한다고 써 있어서 저 안쪽으로 제가 들어가 보지 못하겠고 전망대에 있는 쪽까지 한번 쭉 들어갔다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하지만 잠깐 카메라 꺼내서 이렇게 달려가면서 한번 우측으로 한번 갈대밭 펼쳐진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이시나요? 저 멀리 저 섬처럼 생긴 게 공룡알 화석지가 발견된 곳이에요. 거기에 가보시면은 공룡알이 이제 박혀있던 그런 자리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리들을. 자, 계속 갈대밭이 펼쳐지죠. 정말 멋진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웨딩 사진 같은 거 찍어도 너무 멋있을 것 같고, 저 도시락 사가지고 오셔서 또 한번 와보셔도 너무 좋습니다. 당일 여행 코스로 제부도 가셔서 회 드시고 이쪽으로 오셔서 또 갈대밭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촬영하면서 운전하는 게 좀 위험하기도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전망대까지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갈대밭 너무 멋있죠? 왼쪽도 갈대밭, 저쪽은 고속도로, 저 오른쪽으로 쭉 갈대밭이에요. 엄청난 갈대밭이죠? 자, 공룡알 화석지입니다, 이곳이. 저 우측으로는 신세계 테마파크예요. 공룡알 화석지랑 붙어 있어요. 이렇게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카메라 차량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전망대 쪽으로 쭉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이게 무슨 미국 영화에서 보면은 이런 2차선 도로를 한없이 쭉 직진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가다가 간간이 이렇게 차량도 만나고 그런 곳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고포리 쪽에 제가 좀 마음이 허할 때 한번 간다는 그런 장소 있잖아요. 이쪽도 제가 자주 오는 곳입니다. 넓게 끝없이 펼쳐진 이 갈대밭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송산면 이곳저곳 안 가보는 곳이 없는데 이쪽 지역은 올 때마다 제가 꼭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갈대밭 한번 보고 사진도 찍고 또 바람도 좀 쐬고 시와오 바다랑 가까워서 바다 냄새도 살짝 납니다. 송산면 현장답사 오시면은 이쪽 꼭 오셔서 내리셔서 갈대밭 한번 보고 사진도 찍고 한번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도에서 보고 또 로드뷰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생생하게 현장에 와서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기쁩니다. 정말 좋은 지역들을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이제 선정해서 보여드리는데 또 소개해 주셨으면 하는 지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꼭 가서 그쪽 지역도 한 번씩 촬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전망대가 보이죠? 송상드린시티 전망대 좌회전에서 1km 나옵니다. 한번 가볼게요. 지금 마을버스 사강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가 왼쪽에 있었는데 사강리에서 송산면 곳곳으로 갑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마을버스 정류장 보여드렸죠. 자, 전망대가 있는 곳이니까 또 오르막길로 올라갑니다. 남산타워 걸어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랑 아주 비슷한 느낌이에요. 거리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저 앞에 보이죠? 전망대 다 왔습니다. 아이고, 출입 금지가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또 문을 닫아 놓은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아쉽지만 여기서 차 돌려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 들어가서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지금 전망대 있는 쪽까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시아오 바다가 엄청 잘 보이는 곳이 있어요. 아 정말 와 너무 멋있어요. 가슴이 벅차오르고 저기 새들도 너무 멋있고 좀 보고 싶으시죠? 예. 저는 여기 저는 잘 보입니다. 보고 싶으실 거예요. 저 시아오랑 저 형도 그리고 저 앞에 펼쳐진 땅들 보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 자 이제 차에서 내려서 이 송산 그랜시티 전망대 저기 전망대죠. 전망대에 못 들어갔으니까 전망대 옆에서 쫙 보이는 곳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보이시나요? 저쪽에 형도가 보이고 그 앞에 시아오 바다예요. 이렇게 산과 산 사이로 해서 이렇게 일부를 보고 있는데 와 정말 이렇게 수도권의 바다 앞에 평지에 넓게 이렇게 펼쳐진 땅 이런 땅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야 이쪽 주변에서 또 부동산도 하고 또 친구들이 오면 또 여행 가이드도 합니다. 또 이런 포인트 와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다들 설레어하고 다들 또 언제 분양하냐 이런 게 제일 관심이 많아요. 이런 수변 도시 언제 분양하냐 나도 꼭 분양을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이쪽 전망대 쪽 올라왔는데 아쉽게도 문을 안 열었어요. 올라가서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나마 길목에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전망대가 안 열었더라도 이쪽 꼭 오셔서 이 포인트 보시고 사진도 한번 찍고 가시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서 셀카를 좀 찍을 건데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저 뒤에 형도도 보이고 그 앞에 시아오 멋진 바다도 보이고 넓은 평지 땅도 보이죠. 저도 전망대에 올라온 만큼 또 이 멋진 또 배경을 뒤로 하고 사진 하나 셀카 하나 찍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